자, 다음 뉴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번돈 중에 쓰고 저축하고 빚을 갚고 남은 잉여 자금이 가장 적은 집단, 중고등학생 자녀를 두는 50대 기혼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. 그 관련 소식도 좀 살펴보도록 하죠.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자녀를 둔 50대 가장은 월 평균 526만 원을 벌어 교육비와 식비, 부채 상환 등 여러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수중에 12만 원이 남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잉여 자금이 가장 많은 30대, 40대 미혼의 경우 34만 원이었는데, 50대 가장은 이들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했습니다.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신한은행이 소득이 있는 전국 20에서 64세 1만 명을 조사해 한국 사회의 각각 다른 집단, 그러니까 3, 40대 미혼과 초등학생 자녀를 가진 40대 기혼자 등 보통 사람의 생활상이 어떤지를 분석한 보통 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2017에 나와 있습니다. 보고서는 특정 집단의 생활상뿐만 아니라 나이를 먹고 가족을 꾸려가며 크게 다른 소득, 소비, 저축의 변화상이 드러나 있는데요. 20대 싱글일 때 203만 원인 보통 사람의 소득은 3, 40대 미혼일 때 272만 원으로 늘어나고, 부부가 되어 맞벌이를 하면 472만 원까지 증가합니다. 50대엔 소득이 526만 원으로 늘어나지만, 은퇴기에 돌입하는 60대엔 431만 원으로 소득이 다시 줄었는데요. 싱글인 3, 40대는 밥 먹는데 가장 많은 돈을 쓴 반면,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40대는 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았습니다. 조사 대상자 전체의 월 평균 개인 소득은 283만 원이었는데요. 소득이 가장 많은 상위 20%의 소득은 445만 원, 가장 적은 하위 20%는 160만 원 정도였습니다.